안녕하세요. 2월 13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하루 힘차게 또한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학, 곧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 신학이 나의 신앙, 나의 믿음, 내가 살아가는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어져 있으면 아무리 정말 옳다라고 말하며 옳은 것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그 삶에는 왜곡된 또한 잘못된 정말 사랑이 없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이 삶에서 정말 사랑 때문에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라면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을 조금 알더라도 올바로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조그만 것이라도 적은 것이라도 나를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끔 이끌어주는 그 동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또 신학을 했다라고 하는 뭐 목사님들 설교를 하는 그 목사님들의 삶에서 정말 그 사랑이 없는 정죄함이 많고 또한 시기함이 있고 자기 욕망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을 볼때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학이 얼마나 그 사람을, 그 사람의 삶을, 신앙을 망쳐놓고 있는지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많이 아는가, 적게 아는가, 그것이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올바로 알고 있는가, 이것에 우리들은 더욱더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온전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크기가 그의 완전함을 우리는 정말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들이 만일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진실하게 올바르게 그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면은 알게 되어진다라면은 그 조그만 것이 나를 진실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 조그만 지식이 적은 지식이 나를 진실되게 만들어간다는 의미는 내 삶에 사랑이 있게끔, 사랑이 넘치게끔, 사랑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사랑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 때문에 이 세상에, 뭐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며 살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을 우리들이 왜곡해서 잘못 받아들여서 왜 잘못 받아들입니까? 내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잘못 이해를 하는 건왜 그렇습니까? 내가 욕심이라는 그 안경을 쓰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적은 지식, 조그만 것이라도 내게 하나님께서 진실 진리 그 하나님을 알려주셔서 그 적은 것으로 남아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욥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두 부류 친구들과 욥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도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이 총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이고 지식입니다. 무엇에 대한 지혜이고 지식인가? 하나님에 대한 지혜이고 지식이죠. 서로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하나님이 뭐랄까 욥의 고통을 보면서 네가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네가 죄를 범하지 않고 않았는데 그렇게 벌하실 수는 없다. 회개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말합니다. 나는 죄 없다라고.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건 나도 이해를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고 이러한 일들을 행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의 문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 욥의 그 고통,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데 곧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자기 자신의 그 처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고 또 회복하는데 그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친구들의 그 정죄함 때문에 더욱더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은 정말 욥의 그 마음을 심정을 누가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너희같이 총명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다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자기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들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친구들처럼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회개하라고 말아 회개하게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주게끔 또뭐 진리라고 말하면서 행하는 그런 일들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사랑이 없는 가운데서 행하는 곧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내가 알고 있는 지혜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 뭔가 잘못되어졌다는 거죠. 정말로 하나님을 올바로 조금이라도 진실되게 알게 되어지면 사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랑으로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깨닫는 것, 정말 내가 삶에서 얼마나 이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면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사랑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을 유추할 때,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근원, 사랑의 파워, 사랑의 샘물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알아. 그 지식으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가족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진실되게 아름답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 축복을 우리가 이 삶에서 누려야 하지 않을까요? 제 삶에도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 사랑하고 싶으나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하고자 할때 더욱더 우리는 나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깨닫게 되어지죠. 아내를 더욱더 진실되게 아름답게 사랑하고 싶으나 내게 그러한 능력이, 내게 그러한 마음이, 내 손이 짧다라는 것, 내 입이 둔하다라는 것, 우리는 그 연약함을,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의 정말 그 십자가를 치신, 십자가 위에 죽으신 그분의 그 사랑을 조금 더 깨달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 사랑의 능력이, 사랑의 힘이 발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삶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고통과 고난과 아니면 재앙, 슬픔, 어둠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삶에,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죄로 가득 찬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줄기 빛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것, 우리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우리들의 죄를, 우리들의 가려진 눈을, 우리들의 막혀진 입술을, 오그라진 손을, 굽혀진 무릎을, 병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힘주시고, 또한 힘을 주시사,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끔 우리에게 능력을,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진실되게 알아서 우리들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사랑이 샘솟는
사랑이 진실된 사랑,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욕심에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진실된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의 향기가 넘쳐나는 축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